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제가 신동댕동도 하고 있지만 나름 틱톡커 아닙니까? 틱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좀 뭔가 기승전결을 다 갖춰서 한 편을 만들어야 되는 느낌이라면 틱톡은 기발한 편집이나 영상 촬영 아이디어만 있으면 금방 하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바빠서 많이 시간을 못 내고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있죠. 이전에 제가 틱톡에서 나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뭔지 아세요? 어? 이거 틱톡 같지 않은데? 어? 아니 화질이 어? 아웃포커시 이야 요거 뭐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연히 차이나는 영상 퀄리티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틱톡 영상 촬영하고 어떻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용해서 좀 쉽고 효율적이게 그러면서도 결과물은 근사해 보이게 편집하는지 자주 쓰는 기능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원본 갖고 오면 무조건 색보정부터 해야죠. 틱톡의 매력은 손쉽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독 출신이잖아요. 한눈에 영상 퀄리티가 좀 남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가급적 제가 평소 사용하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로 따로 촬영을 하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직접 편집을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룩업 테이블을 불러와서 원본인 소니 S로그3로 촬영된 파일을 렉709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조사마다 로그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걸 그냥 딱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개조를 위해 색이 빠졌던 원본이 어느 정도 볼만해졌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좋은 점이 거의 컬러 그레이딩의 순서가 메뉴 순서와 일치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색 온도를 만져주면 됩니다. 특별히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하고 싶은 게 아니면 스포이드로 그냥 흰색 부분하고 탁 찍어주면 얘가 싹 맞춰줍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서 톤 부분에서는요 저는 가급적으로 촬영 당시 눈으로 봤던 것과 유사하게 보정을 하는 것을 좀 목표로 만져줍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달라진다. 모두가 다 그럴 거야. 아무튼간 전체 노출로 시작을 해서 안부와 명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 가급적 자연스럽게 만져주고 나면 여기서 진짜 제가 틱톡 한정으로 10초 안에 색 보정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 영상의 색이 바른 필름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발을 움직여보면 정말로 오래된 필름 느낌을 원하는 양만큼 넣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얼굴도 약간 명부가 강조되면서 피부 보정 효과도 살짝 나. 어우 너무 좋지 않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원하는 정도의 채도를 맞춰주면 끝!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 10초? 안 걸릴걸요. 이건 이제 원본 클립에 따라 다른데 아예 원본을 세로로 찍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가로로 찍고 나중에 세로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촬영하다 할 때는 세로 영상 앵글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놓고 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센터도 잘 못 맞출 때가 있고 그럴 때 틱톡용으로 세로 영상으로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영상 클립 시퀀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딱 해봅니다. 우클릭 탁. 시퀀스 자동 리플레이 요거 모르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요 항목 보이죠? 여기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틱톡용이니까 세로 9:16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모션 사전 설정 탭에서는 움직임이 과격한 촬영이 아니라면 기본값으로 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끝. 프리미어 프로가 원본 영상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키프레임 설정으로 피사체가 영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로로 리프레이밍 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여기 점 찍었다 저기 점 찍었다 아우 프레임별로 앵글 다 맞추고 정말 노가다입니다. 틱톡 뿐만 아니라 인스타용으로도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되죠. 별도 플러그인 구매하지 않아도 상당히 그럴싸한 텍스트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텍스트 효과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심플하면서 촌스럽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미안해. 기본 그래픽 패널에 들어가 보면 어도비 스탁에서 무료인 템플릿을 바로 검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뭐 글리치 이펙트가 적용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데 이걸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타임라인에 끌어주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후에 텍스트 폰트와 컬러 또 투명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직접 플러그인 사는 돈이나 또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시간까지도 스파이더맨 본 사람 있어?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말자막을 넣은 영상이 있죠. 요거 업데이트해서 너무 좋아. 틱톡보다는 이건 유튜브용으로 더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일일이 스크립트 받아 적고 스크립트가 없었으면 말하는 거 다시 적으면 내 손이 빠르니 네 입이 빠르니 타이밍 맞게 자막으로 만드는 건 너무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편집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인데 이걸 프리미어 프로에서 알아서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위에 캡션 탭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패널에서 받아쓰기 시퀀스를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로 해야겠죠. 그럼 알아서 분석 후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잠시 지나면 대본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하려면 캡션 만들기로 받아 적은 결과물을 꼭 캡션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식은 정말 뛰어납니다. 발음만 내가 정확하게 적당한 볼륨으로 발음을 했다면 실패하는 일은 좀 많이 드물고요. 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지금 영하 13도? 4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여러분 겨울 잘 지내고 계시죠? 이거 뭐 리뷰하다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프리미어가 저의 자막을 잘 인식할까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내가 기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다. 다만 띄어쓰기나 원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자막으로 넘어가게 나눠주는 작업은 요건 좀 아무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때까지 다 썼는데 근데 이러다가 가끔 수정하는 거 못 찾을 때가 있다. 그거 잘 봐야 돼. 자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말자막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진짜 거짓말 안 붙이고 한 5분의 1 정도로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수정한 다음에는 폰트 종류, 배경 요거 조절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정해서 한 번에 적용 빡 하면 되니까 요거는 진짜 편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음악을 영상 길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편집해주는 기능입니다. 나 요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저는 이 기능을 보면서 프리미어 프로가요 유튜브 편집 시장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만들면서 BGM 맞춰서 편집하는 거 이것도 사실 정말 일이거든요. 현재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에서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서 베타 앱 항목에서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은 정말 쉽습니다. 영상보다 긴 음악이 보통 고민일 텐데 그럴 경우 음악 클럽에서 오른쪽 클릭 후 리믹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합니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 원하는 음악 길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음악 클립이 길이에 맞게 휘용 줄어든대요. 들어보면 이게 그냥 뚜껑 잘라낸 게 아닙니다. 음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두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럼 그냥 끝. 자 이거 자연스럽게 음악 잘라서 붙인다고 엄청 시간 뺏기는 건데 빨리 이거 정식 업데이트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평소 뮤직비디오 편집하면서 사용할 때는 주로 복잡한 멀티앵글 편집이나 3D 효과들 위주로 무거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틱톡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간단하게 편집하는 용도로는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프리미어 프로도 전문가 시장뿐만 아니라 친절하게도 기존의 어려운 편집과 오래 걸리는 과정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신기능, 효율적인 기능들 있으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냉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그 내 거 유튜브 채널에 보면 아직도 내가 올려놨나? 맨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 영상이 있어. 아니 친구들 내가 댄서 친구들 다 모아서 길게 단체로 막 개개인 춤추는 것도 있고 나도 춤추는 거 있고 우리 노래 믹스하고 믹스해서 만들었던 그때 내가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으로 있는 기능 없는 기능을 다 써보자 해서 다 넣어봤던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아직도 그 시퀀스 보면 막 이래 막 그거를 노트북으로 했어. 그러니까 진짜 노트북에 한번 렌더링 하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렸어 그때 시절에. 그게 10년 전이야. 8-9년 대박. 내 PC방 할 때니까 대박이죠. 영상 내가 내렸나 모르겠어요. 나만 볼 거야.